회사의 문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있다면 콜라베이트의 GDPR 기능을 통해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려면 관리자 메뉴에서 GDPR 기능을 활성화해 놓아야 합니다. 먼저 관리자 메뉴를 클릭한 뒤 유럽 개인정보 보호 GDPR 리스크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면 GDPR 레벨 기본 만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서의 GDPR 레벨을 설정하는 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페이지가 로딩되면 이렇게 GDPR 위험도라고 불리는 새 콜럼이 나타난 것을 볼수 있는데 해당 콜럼에 나타나는 아이콘을 클릭해 레벨을 설정합니다. 먼저 아이콘을 한 개를 클릭하면 레벨 1으로 설정되며 문서에 즉 간접적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아이콘을 두 개를 클릭하면 레벨 2로 설정되며 문서에 이름, 주소, 이메일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3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혈액형, 건강 관련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문서에 포함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GDPR 레벨이 설정된 파일을 이렇게 클릭하면 만료 예정일을 볼수 있습니다. 만일 GDPR 레벨이 만료되었을 경우 좌측 필터 메뉴에 유통기한이 만료된 파일을 클릭하면 나열됩니다. GDPR 레벨이 적용되어 있는 파일은 모든 콜라베이트 메뉴에서 GDPR 레벨이 적용되어 있는 민감한 문서라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